저 집이 이 근처예요? 네, 다 왔어요. 여기예요. 네? 여기라니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형제네 야채 가게. 뭐라고요? 들어가요, 세라 씨. 식구들 기다리겠어요. 왜 그래요, 세라 씨? 미안해요, 춘재 씨. 나 급한 일 있었는데 깜빡했어요. 가볼게요. 아, 저 세라 씨! 아, 얘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춘재한테 늦는다는 연락 없었나? 어, 아까 아가씨 집에서 출발한다고 전화 왔었어요. 이상하네, 올 때가 됐는데. 어? 충재 아직 안 왔네요? 아, 예. 아니, 얘는 저 공주들이 유치원 간다 하더만 와요, 안노?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충재 애인 얼굴이나 보고 가려고요. 그래, 잘했다. 엄마, 같이 마. 인사나 나누고 가. 네. 어, 충재야. 아니, 왜 너 혼자 들어와? 아가씨는 어쩌고? 어, 죄송해요.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집 앞까지 왔다 다시 갔어요. 뭐? 뭐라고? 아니, 얼마나 급한 일이길래 집 앞에까지 왔다 다시 갔단 말이고. 모르겠어요. 저한테도 말을 안 하고 가서. 뭐야, 음식까지 다 했는데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대. 그러게요. 얼굴이나 한번 보고 갈렸더니 아쉽네요. 저 그럼 공주 데리러 갈게요. 예, 다녀오세요. 충재야, 그 아가씨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이가? 네 전화해가 좀 알아나 봐라. 예. 왜 안 받지?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럼 내가 그동안 야채 가게 아들을 사장 아들로 착각했단 말이야? 얼굴 반반하고 몸매 봐줄만하고 무엇보다 봉주로 홈쇼핑 사장 여동생이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지. 그 여자랑 결혼하면 탱자먹거나 마찬가지지 뭐. 네, 재일 씨. 그럼 이따 거기서 봐요. 어디 가는 길이에요? 그건 알아서 뭐 하게요. 저를 비켜. 그 남자랑 잘 돼가요? 당연하죠. 어머, 뭐가 이렇게 묻었어? 우리 재일 씨가 선물해 준 건데 아껴 써야지. 아니, 저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런 선물을 받습니까? 내가 뭘 받든 그쪽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 남자, 어떤 남자인지 확실히 알고 만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느낌이 안 좋아요, 그 사람. 공주 씨를 좋은 의도로 만나는 것 같지 않다고요. 이보세요, 구경철 씨. 내가 다른 남자 만나니까 심술 나요? 에? 심술이요? 나 잘 되는 거 보니까 배 아파서 회방 놓는 거잖아요, 지금. 아, 뭐라고요? 난 공주 씨가 걱정이 돼서. 미안하네요. 구경철 씨 회방 작전에 넘어가 주지 못해서. 그러기엔 재일 씨가 너무 괜찮은 남자라서요. 난 데이트가 있어서 이만. 아, 저 공주 씨! 네, 아버지. 네. 제가 조만간 꼭 찾아뵐게요, 아버지. 네, 알겠습니다. 무슨 전화인데 그렇게 끊어요? 어, 공주 씨.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긴요. 재일 씨 아버님 같은데 아버님한테 무슨 일 있으세요? 아, 공주 씨 만날 땐 즐거운 얘기만 하고 싶었는데 실은 저희 아버지가 지금 좀 편찮으세요. 어머, 정말요? 어디가 많이 편찮으세요? 그게 신부전증 말기셔서 오늘 내일 하세요. 오, 세상에. 아, 어떡해요. 아, 아버지 소원이 제가 결혼하는 거 보고 눈 감는 건데 장가는 커녕 아직 이루고 있으니 제가 불효자네요. 너무 상심 마세요.
저도 아버지 생각나서 남일 같진 않네요. 공주 씨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저 초등학교 때, 아버지는 저 중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티 없이 밝게 자란 부잣집 딸 같은데 그런 아픔이 있으셨군요. 어쨌거나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아버지 소원부터 어서 들어드리세요. 혹시 알아요? 그럼 또 기운 내셔서 오래 사실지? 네, 그래야죠. 네? 아니, 구팀장이 사표를 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는 여자를 정리하면 본부장 자리를 준다고 제안까지 했는데 거절하더군요. 그래요? 역시 구팀장 심지가 고든 친구네요. 솔직히 이번에 구팀장 배포를 보고 좀 놀랐어요. 만약 구팀장이 계속 우리 회사에서 남아준다면 그런 배포와 뚝심으로 얼마나 큰일을 해줄까 싶더라고요. 회사를 봐선 놓치기 아까운 인재죠. 그래서 이제 어쩌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기다려 봐야죠. 더 큰 미끼를 던져놨으니 제 아무리 구팀장이라도 쉽게 포기 안 할 거예요. 그나저나 이사에 전에 구팀장 건이 마무리돼야 할 텐데요. 구팀장 퇴사가 이제 사장님 해임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네. 부르셨습니까? 어, 그래. 함께. 부사장이 구팀장한테 본부장 자리 제안했다면서? 네. 그래, 자넨 어떻게 할 생각인가? 부사장님께 못 들으신 모양이신데 저 이미 사표 제출했습니다. 그래? 힘든 결정을 내렸구만. 결정을 후회한다든가 아쉽진 않고 그동안 회사를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온 구팀장이잖나. 괜찮습니다. 그래. 하필 우리 딸과 일이 이렇게 엮여서 안타깝지만은 어쩌면 구팀장 선택이 모두를 위해서 현명한 판단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 그동안 사장님께 본의 아니게 폐를 끼쳐드렸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난 일 다 잊고 새 출발해야지. 구팀장이야. 다른 곳에서도 잘할 거야.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해리와 일들은 다 정리된 걸로 생각하겠네. 만에 하나 우리 해리랑 다시 마주치더라도 두 번 다신 해리 마음 흔들지 말게. 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만 나가봐. 여보. 구팀장이랑 무슨 얘기 하셨어요? 구팀장이 사표를 냈다더군요. 그참에 해리에 대한 마음도 정리하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뭐래요? 그러겠대요? 당신 지금 뭘 기대하는 거예요? 사실 청기초 이후에 이사진들 사이에서 구팀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어요. 근데 이대로 회사를 나간다니 심경이 좀 복잡해지네요. 이사진 핑계 대지 말아요. 핑계라뇨? 해리 때문에 구팀장 잡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본부장 자리도 제안한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사진들이 구팀장 퇴사를 당신 탓으로 돌릴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사진들 무서워서 구팀장 다시 붙잡으라는 거예요? 결국 구팀장도 청기처도 다 당신이 벌인 일 아니에요? 그래요. 내가 다 벌인 일이에요. 어쨌거나 난 당신을 위해서 한 일인데 당신은 왜 항상 내 뜻을 몰라주고 날 비난만 하는 거예요? 당신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알았어요. 어쨌든 구팀장이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만 신경 끄세요. 빅뉴스, 빅뉴스. 저 구팀장님이 사표를 내셨대. 네? 뭐? 아니, 구팀장이 사표를 내다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번 대만 발령 인사에 불복하면서 그냥 사표를 탁 던지고 나오셨대. 허,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진짜 어디서 스카우트 제의라도 받으셨나? 아, 그렇게 쉽게 그만두실 분이 아닌데. 그러게요. 다른 사람도 아닌 구팀장님이 봉주를 떠나시다니. 아, 나 믿기지가 않네요. 허,
우리 동생 가슴에 불질러 놓고 혼자만 쏙 빠지시겠다? 팀장님, 사표 내셨단 말 진짜예요? 아니죠? 여러분들께는 미안하게 됐습니다. 저 회사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기 팀장님 오시면 인수인계하고 조용히 떠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됐네요. 조용히 떠나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렇잖아요. 뭐 찔리는 거라도 있으세요? 뭐라고요? 설동탁 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구 팀장님이 찔리실 게 뭐가 있어? 아, 그래, 왜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래? 팀장님,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팀장님 없이 우리 팀 어떻게 하라고요? 걱정 마세요. 더 실력 있고 덕망 높은 사람이 올 겁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으면 뭐해? 양심이 있어야지. 설동탁 씨 오늘 왜 이래? 뭐 잘못 먹었어? 설동탁 씨. 설동탁 씨, 우리 오늘 백수영 농가 가야죠. 얼른 가요. 지금? 그래요. 얼른 일어나요. 저희 외근 다녀오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알고 다들 하던 일 차질 없이 해주세요. 우리 잠깐 봐요. 회사 근처 공원에서 기다릴게요. 안 나갈 거니까 기다리지 말고 돌아가요. 설동탁 씨, 구팀장님한테 대체 왜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상사한테 너무 무례한 거 아니에요? 그럴 일이 있어. 넌 몰랐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구팀장님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구팀장님 그렇게 나쁜 분 아니에요. 뭐? 네가 구팀장에 대해 뭘 안다 그래? 적어도 설동탁 씨보단 내가 더 잘 알거든요? 네가 나보다 잘한다고? 너 구팀장이 얼마나 치졸한 사람인지 알아? 구팀장님이 치졸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됐고. 아무튼 너 내 앞에서 자꾸 구팀장 편드는데 오늘은 하지 마라. 나 확 폭발하는 수가 있으니까. 아휴, 비겁하고 치사한 인간 같으니라고. 뭐라고요? 설동탁 씨, 자꾸 사람 없는 데서 뒷담화하는데 그러는 설동탁 씨야말로 비겁하고 치사하다고 생각 안 해요? 아, 무슨 소리야. 이번에 네가 먼저 구팀장 얘기 꺼냈잖아. 어쨌거나 누구 말이든 나오면 좋은 소리 안 하잖아요. 그렇게 남의 험담해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일기장이나 쓰시죠?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앞으로 한 달 안에 수확은 가능하다는 거죠? 아, 그럼요. 그 전에 다 따서 팔아야지. 홈쇼핑에 팔려면 적어도 초도 물량을 맞춰주셔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거 눈으로 보고도 모르나. 아시다시피 백수향은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가장 중요해서요. 노지보다 비닐하우스가 수확 기간이 기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럼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려도 될까요? 야, 뭘 더 생각해? 사장님이 가능하시다잖아. 그래도 좀 더 확인해봐야죠. 아니, 그럼 우선 둘이서 의견부터 맞추고 그때 연락줘요. 아니, 사장님! 야, 이번엔 나 믿고 가기로 했잖아. 근데 왜 시비야? 시비라뇨? 확인해보자는 게 뭐 잘못됐어요? 어쩐지 순순히 협조해준다 했다. 널 믿는 내가 바보지. 심수봉 씨는 여름 친구 회의 내용 정리되는 대로 김 PD한테 주면 됩니다. 아, 그리고 앞으로도 PD들이랑 정보 교류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필모 씨, 안마의자 광고 문구 만들었어요? 지난번처럼 괜한 욕심 부리다간 심의 통과 안 될 텐데요. 네, 두 번 실수 안 해야죠. 그래요. 앞으로는 저 대신 민현주 씨가 재차 광고 문구 확인해 주세요. 네, 그럴게요, 팀장님. 자, 그럼 더 궁금한 사항은 없습니까? 걱정이네요. 앞으로 팀장님 없이 우리 기획 1팀이 잘 굴러갈지. 그러게요. 신입들은 아직 감도 못 잡아서 한 달째 발품만 팔고 다니는데. 팀장님, 그냥 계속 우리랑 같이 일하시면 안 돼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다녀온 농장은 물량 맞출 수 있답니까? 네, 농장주 말씀으론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그럼 두 사람은 오디 고추장 대신 백수향을 런칭하기로 결정한 겁니까?
네, 그러기로 했어요. 좋아요. 그럼 빠른 시일 내에 함께 보고서 작성해서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죠. 네. 오늘 일찍 마치고 우리 집 가서 결혼 말씀드리자. 그래, 오빠. 설경탁 씨 어디가? 화장실요. 강동희 씨, 둘이 외근 나가서 뭔 일 있었어? 아니요, 아무 일 없었어요. 네, 아버지. 이따 집에 다니 데리고 갈게요. 같이 가서 결혼하기로 한 거 의논 드리려고요. 네, 이따 뵐게요. 가을에 결혼하시나 봐요? 사장 딸이랑 썸 타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 봐요? 그런 근거 없는 헛소문은 대체 어디서 듣고 온 겁니까? 그리고 설동탁 씨, 아까부터 자꾸 거슬리는데 본인 할 일이나 똑바로 하세요. 어? 헛소문? 아니, 윤지하고 다 열긴데 나와가 저녁 준비 안 하고 뭐하노? 내가 지금 저녁 차리게 생겼어요? 뭐 이쁘다고 내가 걔 저녁까지 헤매겨요? 뭐 시켜먹든지 알아서 하시구랴. 그래, 막 밥하기 싫으면 시켜먹는다 치고 그럼 당신 나와서 얼굴이나 좀 보이라. 아, 됐어요. 나 저 잔다고 하세요. 니 자꾸 일할 끼가? 앞으로 평생 다 얼굴 안 보고 살 끼가? 안 보고 살 수 있음 그러고 싶네요. 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대꾸랄까 아이가. 아, 얼른 나가자. 아유, 나가자고, 안 나간다니까 왜 자꾸 이래요. 아이고 나야. 아, 세라 씨 무슨 일이길래 전화도 안 받는 거야. 아, 나오나? 아, 좀 나오라 카이트네. 아, 진짜. 아, 알았으니까 이거 좀 놔요. 니 자꾸 그래라. 또 다이 불편하게 내가 가만 안 둔다. 알았어? 저희 왔습니다. 저 왔어요. 어, 다이 왔나? 어서 왔나? 어서 오세요, 다이 씨. 네. 오다가 과일 팔길래 다니가 샀어요. 집에 밥이 없네. 뭐 시켜들 먹을래? 아, 저 우리 동네 아주 아구찜 잘하는 집 있다. 그 한번 시켜먹자. 충재야, 그 전화 한번 해봐. 예, 아버지. 난 그럼 국이나 좀 끓여서 내올게요. 아, 저, 윤재 엄마가 요새 몸이 아파서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전화한다.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아니다. 국만 좀 내오면 된다 할게. 됐다, 엄마. 일단 앉자. 에이? 앉아, 다녀. 아, 참. 오늘 형, 여자친구 집에 왔었어? 아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왔어. 아, 그래? 아쉽겠네. 형님 여자친구 생기셨나 봐요. 축하해요. 아, 네. 윤재 결혼할 때 우리 충재도 같이 식출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너무 빠르겠지? 네, 아버지. 아직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가을은 좀 이르죠. 아, 참, 다이야. 어머니가 결혼식 날 받아오셨다며 내가 윤재한테 얘기 들었다. 네, 어머님, 아버님은 언제가 좋으세요? 막 우리는 10월 첫째쯤은 좋지 싶은데 어머니한테 다시 한번 여쭤봐라. 네, 그렇게 전해드릴게요. 저 결혼식장은 시간 나는 대로 다니하고 같이 알아볼게요. 그래, 뭐 너가 댕겨보고 너가 마음에 쏙 든 대로 너가 정해라. 근데 두 사람은 결혼하면 신혼살림은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야죠. 저기는 뭐 내 생각 같아서는 신혼 집 한 채 탁 해주고 싶지만은 미안하다. 다이 네가 이해해라. 괜찮아요, 아버님. 저는 아버님,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거 좋아요. 그래, 생각해 주니까 고맙다. 고마울 것도 없네요. 윤재야, 너 돈 빨리 벌어서 분가해. 안 그래도 비좁은데 한 집에서 복 닦을 게 뭐니? 야, 윤재 돈 많이 벌어야겠다. 어? 집도 사야 되고, 어? 애기 생기면 돈도 많이 들 텐데. 그러게, 어깨가 좀 무겁네.
혜리는 아까 잠시 나갔다 오더니 방에 밖에서 안 나오네. 여전히 아무것도 안 먹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죽이라도 먹으라고 가지고 갔더니 한술 뜨다 말더라고. 도대체 몇 개를 굶는 거야 그럼? 쟤 저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요. 병원 데리고 가서 영양주사라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야.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야지. 직장인들은 아무래도 혜리가 마음을 쉽게 정리할 것 같지 않은데 저 유학이라도 보내는 건 어떨까요? 환경이 바뀌면은 빨리 마음 추스릴 수도 있는데 문제는 혜리가 가려고 하겠어? 여기 있어봤자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든 설득해봐야죠. 억지로 떼어놓는다고 마음이 접어지겠어요? 유학 보낸다고 해도 바로 비행기 타고 올 애예요, 혜리는. 어떻게든 방도를 찾아봐야지. 그럼 애를 저대로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당신도 구팀장 대만 발령낸 거는 어떻게든 두 사람 떼놓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혜리 상태를 봐요. 유학 보냈다가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생기면 당신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만들 해. 이제 와서 누구 탓하면 뭐해. 이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건지 방법을 찾아야지. 다녀왔습니다. 혜리는요? 집 방에 있어. 혜리 쟤 아직 아무것도 안 먹고 저러고 있는 거야? 응. 아무것도 못 먹겠대. 나 참, 지가 저런다고 구팀장이 뭐 알아주기라도 하는지 않아. 야, 설혜리. 너 구팀장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아주 대단한 사랑이네. 이러고 있으면 구팀장이 네 마음 알아주기라도 한대? 오빠, 구팀장 회사에서 많이 바빠? 계속 연락이 안 되던데. 회사 간두기로 한 사람이 뭐가 바쁠까 봐? 왜? 뭐 네 생각하면서 밥도 안 먹고 울 터지고 있을까 봐? 야, 꿈 깨. 자기 할 거 다 하고 잘만 지내고 있더라. 그래, 다른 걸 다 떠나서 구팀장 여자 있는 거 알면서도 마음 정리 안 된 이유가 뭔데? 너 김서방이랑 이혼한 이유가 뭐야? 그 자식이 여자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왜 또 여자 있는 남자한테 매달리고 그래? 아, 구팀장이가 그 사람이랑 달라. 뭐가 다른데? 여자 있으면서 너랑 결혼한 김서방이나 여자 있으면서 너한테 마음 있다고 말한 구팀장이나 똑같이 나쁜 놈이지. 야, 내가 구팀장한테 정 확 떨어지는 얘기 해줄까? 구팀장 오늘 여자친구 데리고 집에 결혼 얘기하러 간다더라. 뭐라고? 결혼할 여자친구까지 두고 딴 여자한테 마음 있다고 하는 놈이 정상이야? 그러니까 너도 정신 차리고 당장 마음 접으라고. 다 됐으면 나와. 내가 마무리할 테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쉬세요. 아, 됐다니까. 고무 잠깐 벗고 이리로 나와. 네. 그럼 제가 가위 좀 깎을게요. 너, 우리 윤재 회사 그만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오빠야 능력 있으니까 딴 데 가서도 잘할 거예요. 전 오빠 믿어요, 어머니. 넌 정말 천하 태평인 소리만 한다. 너 윤재가 회사 그만두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 지청춘 거기 다 바치고 회사 옮기는 걔 심정이 어떻겠어? 앞으로 제가 오빠한테 더 잘할게요, 어머니. 네가 윤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더 설칠수록 윤재 발목 잡는 거야. 너 사장 딸이 우리 윤재 좋아한 거 알고 있니? 네, 알고 있어요. 어, 알어? 그럼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윤재가 대만으로 발령받은 것도 알고 있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부사장이 사장 딸이랑 윤재랑 잘되게 하려다가 우리 윤재한테 여자 있는 거 알고 괘씸해서 대만으로 발령낸 거라더라. 아이, 무슨 얘기하고 있노? 그럼 전 나가볼게요. 아니, 다 이제 와 저러노. 당신이 또 무슨 소리를 했게 저러노? 뭔 소리를 했긴요. 아, 과일 깎아갈게요. 나가 있어요. 아니야, 너 괜찮아? 아까 과일 먹을 때부터 표정 안 좋더니. 오빠, 혹시 설혜리 씨 때문에 오빠 대만 발령받은 거야?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 부사장님이 오빠랑 설혜리 씨 잘 되게 하려다가 오빠 여자 있는 거 알고 괘씸해서 대만 보내려고 했다고. 그런 거 아니야, 다냐. 난 괜찮으니까 사실대로 말해줘, 오빠.
그래. 부사장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 사실이야. 그럼 나 때문에 오빠 사표까지 내게 된 거네? 그게 왜 너 때문이야. 그런 생각하지 마, 다냐. 미안해, 오빠.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오빠 회사 관두는 거 쉽게 생각했나 봐. 네가 뭐가 미안해.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이미 다 끝난 일이잖아. 우리 앞으로 결혼 준비로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쓸데없는 일로 머리 아프지 말자. 응? 알았지? 응. 가자.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줄게. 아니야. 바로 코앞인데 나 혼자 가도 돼. 오빠 얼른 들어가. 해리가 윤재 짝인지 아닌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윤재도 해리한테 마음이 있다고 그랬답니다. 아버지, 왜 나와 계세요? 다혜는 잘 데려다 줬나? 네,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가졌더니 혼자 간다고 나오지 말았네요. 아, 그랬나? 근데 윤재야, 네 저 사장 딸은 잘 정리된 기제? 정리하고 말고 할 게 뭐 있나요? 뭐, 사장 딸은 그렇다 쳐도 너는 사장 딸한테 별 마음 없었던 거 맞지? 네. 그래, 막 그러면 됐다. 막. 아, 다이가 있는데 네가 어째 딴 마음 없겠노? 어이? 자, 들어가자. 아가씨는 윤재 씨네 집에서 저녁 먹고 오겠죠? 그럼 저녁도 안 먹고 와? 참, 어머니, 저 부업으로 선도농가 해볼까요? 위장님 말로는 돈도 조금 나온다던데. 갑자기 그건 왜? 돈 필요해? 그때 아가씨 시집갈 때 줄 돈 사모리가 홀랑 가져갔잖아요. 아가씨도 돈 얼마 못 모아놨을 텐데 제가 조금이라도 보태야죠. 얼마나 보태려고 나까지 나서. 아, 살림이야 조촐하게 시작하면 되고 그쪽에서도 예단이니 뭐니 많이 바라겠어. 그렇긴 해도 남들 하는 만큼 구색은 갖춰야 할 거 아니에요. 아유, 그 저녁 식사들 하셨어요? 아니, 전엔 밤늦게 왜 또 마실인가? 발 닦고 잠이나 자지? 아니, 어제 다니 신랑감도 보고 오니 다니가 드디어 시집 가는구나 싶은 게 괜히 싱숭생숭해서 잠이 안 오네요. 아이고. 다니가 시집 가는데 자네가 왜 싱숭생숭한가? 아니, 다니 식장 입장할 때 손잡아줄 아버지도 없으니 얼마나 짜네요. 아니, 나라도 옆에 서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위장님이 왜요? 요즘은 신랑이랑 공동 입장도 하는데요, 뭘. 아니, 나는 다니가 내 딸 같기도 하고 여러모로 마음이 쓰여서 그러지. 참, 위장님, 저 선도농가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해도 돼요? 그럼 되지. 내가 군청에다가 접수 방법 확실히 알아보고 와서 말해줄게. 한 방에 알아봐. 이것 찔끔 저것 찔끔 내내 들락거리지 말고. 아이, 그래도 참 알았어요.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다녀왔네. 아니, 근데 결혼 앞두면 신부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오늘 윤재 씨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아가씨? 아니요, 무슨 일은요. 아, 참, 윤재 오빠 부모님들이 결혼 날짜 10월 첫째 주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엄마는 괜찮으세요? 아, 그럼 괜찮지. 그날로 하자, 그래. 네, 그렇게 전화할게요, 그럼. 10월 첫째 주라. 아유, 얼마 안 남았네. 어쨌든 다녀 축하한다. 혹시 그 결혼식 때 손잡고 들어갈 사람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말하고, 응? 아, 네. 그럼 전 들어가 볼게요. 아, 그럼 저도 가볼게요. 좋은 꽃을 꾸세요. 아니, 저거 윤지 집에 가서 안 좋은 소리 들었나? 얼굴색이 왜 저래? 그러게 말이에요. 부사장이 사장 딸이랑 우리 윤재랑 잘 되게 하려다가 윤재한테 여자 있는 거 알고 괘씸해서 윤재 대만 발령 낸 거라더라. 오빠가 나 때문에 사표까지 낸 것 같아. 너무 속상해요. 그게 어떻게 너 때문이야.
윤재한테 여자 있는지 알면서도 덤벼든 그 사장 딸 때문이지. 사장 딸이 오빠를 많이 좋아했나 봐요. 부사장님까지 나서서 저러시는 거 보면. 사장 딸 혼자 그런 줄 알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윤재 그놈도 그 여자한테 흔들렸어. 그래도 윤재 오빠가 서리리 씨한테 마음을 안 줘서 다행이에요. 답답해. 내가 사실대로 말을 해줄 수도 없고. 윤재 이 자식.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 앞으로 너한테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볼 거야. 팀장님, 저 회사 앞 커피숍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봐요. 더 이상 귀찮게 안 할게요. 이번에도 안 만나주면 회사로 찾아갈 거예요. 오늘도 안 나오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고마워요, 나와줘서. 이 시간에 어쩐 일이에요? 여자친구랑 결혼하신다면서요? 네, 맞아요. 결국 이럴 거면서 내 마음은 왜 흔들었어요? 나한테 마음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구팀장님 진심 아니었어요? 어차피 우리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감정 끌어봤자 서로에게 좋을 거 없다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그런 말 하지 말지. 나 혼자 저하게 놔뒀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잖아요. 서리리 씨. 지금이라도 결혼 취소해요. 나 구팀장님이 다른 여자 있었던 거 상관없어요.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결혼만은 제발 하지 말아요. 네?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제발 이러지 말아요. 어떻게 이렇게 냉정해요? 구팀장님은 내가 죽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죠. 그런 말이 어딨어요. 내가 뭐라고 서리리 씨가 나 때문에 죽어요. 나 구팀장님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정말 이러다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마지막이라고 해서 나온 건데 더는 못 있겠네요. 나 같은 사람이 있고 서리리 씨한테 어울린 사람 만나세요. 그럼. 서리리 씨, 눈 좀 떠봐요, 서리리 씨. 설공주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상처받지 않게 잘하셨으면 좋겠네요. 뭐야 저 자식? 세라 씨! 아, 어떻게 된 거예요? 걱정했잖아요. 나 사실 정략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백수양, 그만 접으세요. 어젠 하라면서요. 곧 있으면 나가실 분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팀장 마음을 우리 해리한테 돌릴 수 있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다 할게. 부사장님,